어제 너무 열정적이고 좋은 시간을 보내서 너무 피곤해요. 아, 내가 왜 수제비를 만든다고 했지? 뭐 드실래요? 제가 다 맞춰드릴게요. 아, 김치 수제비 먹고 싶다고요? 제가 이번에 수제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제가 뭔가 손수 만들어서 이렇게 대접할 수 있는 수제비. 콜? 아니, 후회는 아니죠. 저희 사랑하는 식구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준다면 이 한 번 불어줘도 가능합니다. 그 일화가 있어요. 제 친구한테 점심을 해준다고 볶음밥을 해준다고 제가 3시에 만들었죠. 볶음밥을 6시 반에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녁을 먹었어요. 근데 지금이 1시니까 한 점절을 먹지 않을까. 아, 농담이고요. 만들어볼게요. 내가 또 김치 수제비 또 엄청 잘 만들지. 아, 청양고추 우리 어제 먹다 남은 거 있잖아. 청양고추 갖고 와야 돼. 그리고 이거 씻어서 올 거니까 잠깐만. 근데 내가 수제비를 2인분까지 만들어봤는데 이 다 4, 6명이잖아. 그러면 재료를 모르겠다. 파를 3개 다 쓰기엔 많아 보이는데 2개? 2개 반? 2개 큰 거 2개. 근데 진짜 놀라면 안 돼요. 저 요리 잘해요. 근데 어설퍼 보일 순 있어. 자, 원래 이렇게 캠핑은 가끔 이렇게 떨어뜨리고 3초 안에 주워서 닦아서 그렇게 그런 맛 아니겠습니까? 야생의 맛? 제가 또 정글의 법칙을 다녀온 그저 사람으로서 정말 음식에 있는 소중함을 알아야 돼. 반죽을 해야지. 반죽. 반죽을 해야죠. 물. 물이 필요하지. 누구의 도움 없이 제가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 기억, 대표님 도움 받아서 만들었어. 그럼 이제 요리가 맛있어요. 그럼 이제 대표님 옆에서 거봐 내가 소금 넣으랬잖아. 그래서 맛있는 거야. 이런 피드백이 또 온다고. 근데 제가 2인분 정도 만들어봤는데 5, 6인분이라 저 항상 그 공식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냥 감으로 하거든요. 뭐 양념장 넣을 때도 소질도 맞는 말이지만 타고났다고 하죠. 타고났다고 하죠. 배가 많이 고프신가요, 들? 아니, 가위질이 이상하게 됐어. 이 정도면 됐나? 제가 볼 때 이 정도면 돼. 물의 양이 중요해, 물의 양이.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제가 요리하는 과정이 있어서 되게 못 믿어 보이고 되게 전문스럽지 않을 수 있어. 하지만 딱 완성이 되는 걸 먹잖아요? 말 달라질 거야. 어? 식용유도 좀 넣어야 되는데? 아, 일단 물 좀 넣고. 아, 이 정도? 일단은? 나 이 느낌 되게 좋아하는데. 잘하고 있죠? 네, 잘하고 있습니다. 식용유도 좀 넣어야 돼. 2.3 정도? 거의 다 거기 나온 것 같아요. 양이 좀, 아, 지금 반죽 느낌 너무 좋은데. 아, 지금 반죽 느낌 너무 좋은데. 더 넣어야 돼요. 어쩔 수 없다. 더 넣어주세요. 테이블이 흔들려서. 보이나요? 아, 카메라 이제 안 하기로 했지만 그래도 잘 나와야 되니까. 선생님, 그 소금 좀 살짝 뿌려주시겠어요? 원래 저는 소금 원래 안 뿌리고 하긴 하는데, 저는. 됐어요. 이 정도면 거의 간을 대표님이 하는 게 아닌가. 원래 그 뭐 수제비라던가 그거는 국물 맛이 생명인 건 아시죠? 혹시 뭐 랩이 있을까요? 랩이요? 비닐봉투나? 어, 대표님이 근데 밀가루 양 잘 조절한 것 같은데 한 6인분, 5, 6인분 나온 것 같은데. 아, 이거 솔직히 맛없어도 맛있게 먹어줘야 돼. 근데 이제 우리 대표님 진짜 입맛 까다로우신 분. 근데 내가 그 된장찌개 인정받았지. 거의 다 된 것 같아. 오! 반죽 너무 잘 됐어. 진짜로 반죽 오빠 잘 된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제가 6인분이면은 자, 내가 1인분, 2인분, 3인분, 4인분, 5인분, 그리고 6인분, 또 이제 물 졸이는 시간, 그리고 얘라는 거. 딱 한 명. 아. 딱. 딱. 오, 여러분. 6인분은 딱 물 1.5L짜리 하나면 됩니다. 아, 이제 김치를 넣고 육수를. 어, 뭐야. 어머, 아, 원래 이 안에, 아, 이 안에 있는 줄 알았는데? 컷! 아, 원래 이거 뜯으면 이렇게 녹차처럼 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걸 넣고 일단은
끓일게요. 육수를 낼 거예요. 김치랑 멸치를 이용해서. 이거는 이 김치는 소개해드리자면은 대표님 어머님께서 직접 김장을 담그신 배추김치입니다. 어머님 맛있게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꼭다리가 이 꼭다리 엄청 좋아해요. 그리고 김치 한 몇 번 한 이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 되겠죠? 먹기 좋게 이렇게 썰어줘야 돼. 오케이, 이 정도면 충분해. 감자칼이 왜 없지라고 하면서 없을 거예요. 그래, 어쩔 수 없지. 근데 너무 잘 깎아서 지금. 조수님, 이렇게 앉아 계실 생각 하지 마시고 한 번 더 씻어 오세요. 자, 재료 손질 다시 해볼게요. 얇으면 얇다고, 두꺼우면 두껍다고. 이쁘다. 느낌이 쎄한데? 핸드폰이 떨어졌다? 벌써 안 좋은 정도야. 지금 주변 여론이 좋지 않아요. 여기저기서 지금 한번 일단 드셔보라고 있다가 어떤 음식이 완성되는지. 일단 됐고요. 끝났어요. 이제 국간장만 오면 돼요. 다녀오세요, 조수님. 네, 다녀오세요. 조그만한 걸로. 저희 김조수님께서 국간장을 사러 여정을 떠나셨는데 한 30분이 지나서야 겨우 오셨어요. 느낌이 쎄한데? 핸드폰이 떨어졌다? 벌써 안 좋은 정도야. 국간장 없답니다. 제가 물을 말해요. 저 어때요 지금? 죄송하지만 저는 얼굴이 빨간 편이지.